안녕하십니까? 국방TV 김선덕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일보 김가연 기자입니다. 근데 오늘 김가연 기자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담당 PD가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모아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의미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올해죠. 2018년 3월 1일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 생도들이 실제로 훈련을 하고 남은 탄피들을 5만 발을 녹여서 다섯 분의 흉상을 만듭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지사들인데 김좌진, 이범석, 이회영, 지청천, 홍범도 이렇게 다섯 분의 동상을 만들죠. 정예장교 육성의 요람인 육사에서 이분들 다섯 분의 흉상을 그것도 탄피를 녹여서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뿌리찾기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군의 뿌리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독립군 아닐까요? 그렇죠.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정신이겠죠. 정신이면 뿌리겠는데. 우리 한국사, 특히 독립운동사에 무관심한 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김좌진 장군이 계시잖아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김좌진 장군님은 어떤 분이시죠? 일단 금수저죠. 1889년 홍성에서 태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입니다. 그 노비만 30명이 있었다고 하니 엄청난 명문 가문이었는데 16살 때 1905년에 노비들을 해방시켜버려요. 16살 때요? 그러니까 16살 때 그냥 해방을 시킨 게 아니라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그 노비들한테 대대로 내려왔던 그 땅들을 나눠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을 한 사람인데 한송으로 올라와서 육군 무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육군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에 육군 무관학교가 두 번이 나오잖아요. 1920년대에 나온 무관학교들은 이제 속성, 빨리 속성으로 독립군을 양성했던 것들이고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는 정규적으로 그러니까 황제가 세워서 오랫동안 그 장교들을 길렀죠. 재밌는 게 무관학교 졸업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육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경술국치를 당해서 일본에게 넘어간 뒤에 두 종류의 그 독립운동하는 투사들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무장 투쟁 전에 계몽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학생들을 키우고 국민의 힘을 길러서 무장 투쟁은 나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무관학교를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육사업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특이하네요. 군인이셨던 분들은 뭐 무장투쟁을 하자. 그다음에 원래 군인이 아니셨던 분들은 교육사업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군인 출신으로 군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향에 돌아와서 호명학교라고 세웁니다. 호명학교라는 뜻이 호서지방을 밝힌다. 빛을 낸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교육사업을 하다가 일본한테 먹히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또 군자금을 모으러 다녀요. 그 만주 쪽 이렇게 독립군들한테 보내고 그러다가 일본 경찰한테 걸려서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죠. 그때 옥살이하고 나오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사나이가 실수하면 용납하기 어렵고 지사가 살려고 하면 다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답니다. 독립군자금을 모은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친일파 부호들을 찾아가서 협박을 하거나 또 이제 친척들이 잘 살았거든요. 네. 친척들을 설득해서 돈을 얻어서 군자금으로 보내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예 나도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1918년에 만주로 넘어가죠.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한 다음에 191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만주를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무장투쟁을 할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다 불을 확 지른 게 3.1운동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의 강점기 그 치하에 있으면서 국내에서 3.1운동을 하느냐. 부끄럽다. 국내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는데 우리도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상해에서 만들어졌고 그럼 만주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야, 우리도 독립투쟁을 하, 무장투쟁을 하자. 그때부터 이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주나 간도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흔하게 쓰는 지명,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디인 건가요, 지도상에서? 만주를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의 이제 동북방입니다. 헤이룽장성.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길림성 있지 않습니까? 네. 지린성.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뇽성, 랴오닝성이죠. 요 삼성을 만주라고 합니다. 간도라는 게 뭐냐면 네. 사이간자. 네. 사이간자에다가 섬도자입니다. 네. 중국 대륙과 조선의 사이에 있는 섬. 아, 섬이 아닌데 네. 섬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압록강 바로 윗부분은 서간도라고 보시면 되고 두만강 쪽에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 거기 있는 데를 이제 북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서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군, 우리 독립군의 서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북간도를 한 게 이제 북로군정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독립군도 종류가 좀 여러 부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로군정서는 1919년 12월 달에 임시정부의 인준을 받아요. 임시정부는 군대 조직이 없잖아요. 네. 국방군은 있었지만 산하에 군대 기관은 없던 겁니다. 네.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은 임시정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쪽에 자체적으로 생겨난 군대들이라고요. 지리적으로도 많이 그렇죠. 유일하게 임시정부랑 연락을 해서 임시정부에서 너네는 우리 임시정부가 인준하는 군대다 하고 인준을 받았던 게 이제 대한군 정서인데 대한군 정서가 곧 북로군 정서인 겁니다. 그렇죠. 독립군 중에 가장 큰 병력을 갖고 있던 게 북로군 정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산리 대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저진 장군의 업적의 백미라 그러나 하이라이트가 청산리 전투잖아요. 전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와이드한 거다 보니까 청산리 대첩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청산리 대첩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당시 전후 사정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병력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군의 전술이 뭐냐 하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일본군 지서를 불을 지르고 일본 순사를 죽이고 도망을 옵니다. 그럼 일본 애들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쫓아오는 걸 우리가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일종의 게릴라 전술. 그렇죠. 그렇죠. 유인 전술을 했던 거죠. 홍범도 장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일대 중대가 넘어와요. 그 신미 중대가 넘어왔다가 그 유인 전술에 말려서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일본 군들이. 19사단이 있었어요. 그 19사단에서 아마 대대병력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그 대대병력도 봉오동 쪽으로 왔는데 봉오동에서 유인 매복 작전에 걸려서 박살이 납니다. 그게 유명한 봉오동 전투입니다. 네. 일본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독립군을 만주에 있는 독립군의 씨를 말리겠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한 10차례를 싸우는데 청산리가 계곡이 한 25km쯤 돼요. 엄청나게 긴 계곡인데 밀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일본군이 청산리 전투 6일 동안에 무려 12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100명이 부상을 당해요. 네. 반면에 우리 독립군이 다친 거는 60명이 죽고 90명이 부상을 당했으니 네. 뭐 이건 뭐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네. 극소수죠. 네. 청산리 전투가 아무래도 김좌진 장군의 업적 중에 가장 백미니까 그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좀 맞춰가지고 전투의 그 진행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술은 튀는 거예요. 치고 그게 한두 번이지 히트앤런 했는데 일본군도 머리가 있고 사실 몇 번씩 계속 속을 수가 있나 매복에 걸려서 처음에 이제 몇백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추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 조금만 잡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보면. 추적을 안 할 수가 없지. 군대 명령체계인데 네. 그대로 돌아갔다간 박살나는 거예요.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도망가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한 번 더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지대하고 2대로 나는 거예요. 이범석에게 2지대를 맡기고 김좌진은 1지대를 맡고 다른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6일 동안 도망가면서 계속
도망가면서 습격을 한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한 10차례 정도 전투가 그렇지, 그렇지. 하루에 한 번 이상 싸울 때도 있는 거죠. 네. 야습을 한다든지 밤에 막 습격을 하는 거죠. 야습을 하고 또 도망가고. 그게 보통 밀림이 아니라 아마존 밀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쫓아온 놈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일본군 병력이 한 2만 명 정도 되고 독립군이 한 2천 명 정도였으면 10분의 1 병력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렇죠, 하면서 치고 빠지고 예, 승리를 얻었다는 거네요. 이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일본군이 초반에 미군이나 연합군을 상대로 선전했던 게 일본군 장교들, 간부들의 우수성 뭐 이런 거에 기인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 당시 일본군 수준이 혹시 뭐 만주에 파견된 일본군은 좀 수준이 낮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가요? 엄청난 수준이죠. 그 당시에 일본군의 수준이라는 건 동부가 최고인 거예요.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이기잖아요.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러일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을 깨뜨리잖아요. 그 정도로 일본군은 전력이 강했던 겁니다. 러시아를 이길 정도로 전력이 강했고 그렇게 엄청나고 수준이 높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리에 당한 거예요. 지리에. 그리고 우리 독립군이 사실은 무장이 형편없었어요. 네. 김자진 장군의 교성대에서 그러니까 생도들을 교육시킬 때 목총 갖고 할 정도로 무기가 없었는데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부대한테 무기를 구입을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일본군은 우수한 정규군이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도 적절하게 잘 받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 게릴라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비정규 군이고 그랬는데 우리 독립군이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첫째는 지리에 강했던, 현지 지리에 강했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천운이 있었던 건가요? 체코군의 무기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거? 천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체코한테 무기를 사왔다는 것도 천운이고 네. 어쨌든 강력한 무장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럼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우수한 지휘관 세 번째는 우수한, 네, 우수한 지휘관이 있었던 네. 거죠. 청산리 대첩에서 김자진 장군의 기여도라고 하면 일단 북로군정서의 병력이 전체 병력이 한 70% 정도는 됐던 거죠. 70-80% 됐죠.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는 네, 그런 그렇죠. 전투인 네. 거겠네요. 병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사기라든지 지휘관의 그 지도력이라든지 작전 능력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병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후퇴를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격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병력들을 무사히 후퇴를 시키는 게 그 진짜 명장이거든요. 그 후퇴가 결국 나중에 전진을 위한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니까. 후퇴하면서 최소한의 그 병력들을 거의 뭐 소실 안 시키고 보호를 했고 적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는 점에서 우리 독립 전투사에서 가장 큰 전투였다고 보면 됩니다. 네, 가장 큰 전투이자 가장 큰 승리. 가장 그렇죠. 큰 승리를 했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김자진 장군이 왜 이 다섯 분에 포함이 되고 흉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민족과 우리 독립군단한테 꿈과 희망을 준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청산리 대첩을 통해서 이런 약소한 병력 갖고도 큰 병력을 이길 수 있다는 네. 그리고 다른 독립군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훌륭한 독립군 장군이 있다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김자진인 거죠.